안녕하세요, 하이갱스입니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비아 꽃게장.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가격에 이런 조합의 메뉴를 처음 봤어요. 메뉴판이고요. 주력 메뉴는 게장과 꽃게 알탕이 같이 나오는 메뉴입니다. 2인이 9,000원이고 1인이 12,000원인데 1인이 가면 3,000원이 더 비싸요. 그러나 혼자 가더라도 절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게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상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게장 두 가지에 어리굴젓, 계란찜까지. 그리고 작은 뚝배기가 아니라 전골용 그릇에 담겨진 푸짐한 꽃게 알탕이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꽃게 알탕의 맛은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꽃게의 단맛이 느껴지는 해물탕 맛이었어요. 심지어 꽃게, 곤이, 알이 가득 들어있어서 신선한 바다 내음도 느껴졌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먹겠는데요. 다음은 양념게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살이 가득 차있죠? 끝장입니다, 끝장. 밥 한 공기 추가를 확정하는 맛. 달달하면서 톡 쏘는 매콤함에 부드러운 게살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리굴젓. 굴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통통했어요. 어리굴젓 김에 싸서 한 입. 짭조름하면서 매콤한 게 그냥 밥도둑입니다. 여기는 도대체 밥도둑이 몇 개야? 그리고 마무리로 알탕 한번 또 떠먹어주면 끝나는 거죠. 다음은 간장게장, 역시 살이 가득 차있죠? 그 맛은요, 와 이거는 거의 한약입니다. 달달한 한약. 많은 한약재를 넣고 만드셨는지 진짜 한의원에서 받는 한약의 맛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게살이었어요.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반찬들이 대체로 흰밥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무조건 더 먹게 하는 진짜 맛집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식당에 다니면서 게장 두 가지에 꽃게탕에 어리굴젓까지 9,000원에 주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가성비 끝장이고요. 혼자 와서 12,000원 내더라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던 정말 광주 첨단의 리얼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